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그리고 담자는 말씀 담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이 상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은 말씀을 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상담을 할 때에 상담자가 있고, 그리고 내담자가 있죠. 그두 사람이 서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을 할 때에 무엇을 말하는가? 이 담자를 보면, 말씀 담자가, 말씀은 자, 옆에 불화자가 아래 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말을 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속에 있는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이 하나만 있어도 사실은 뜨겁죠. 그런데 말씀 담자에 보면 불이 위에 하나 있고 불화자가 그리고 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불이 두 개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 속에 불이 있는 것, 화가 있는 것. 어떤 사람은 알아 누웠는데 왜 알아 누웠냐고 원인을 물으니까 화병이 났다고. 화병. 화가 이게 병이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불이 난다 그러죠. 안에 불이 있어가지고 막 열이 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고 사람의 마음에 극도의 어떤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접하면서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병, 화병, 열불 나는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을 말로 푸는 것, 서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속에서 마음의 병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는 그런 아픔을 주는 그런 사건들, 사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불이 되죠. 스트레스가 되고. 그리고 또 상처받았던 것들. 이 상처는 어릴 적, 에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가족 상담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 그런 것들이 자라가면서도 성장해 가면서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에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런 아픔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잠재력 속에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성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상담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민이 있죠.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았는 일을 했다고 한다든지,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를 잘못 오해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을 듣게 되면 아주 억울한 그런 느낌, 생각이 들죠. 그런 것들을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말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에 들어주는 것도 그냥 듣기만 하면 이게 상담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들어주는데도 별로 이렇게 위로도 되지 않고, 치유도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듣는 방법이 있는가? 듣는데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다섯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상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지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시하면서 듣는 게 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무시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상담이라고 할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해서 다내 속에 있는 화가 풀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화가 치밀을 때도 있습니다. 들어주는 그 태도 때문에. 나는 뭔가 참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나는 속상한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들어주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무시하면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진지하게 정말 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야기 듣는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야 될 건데 근데 듣는 사람이 내가 이야기하는데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눈을 보지도 않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자는 건지, 고개를 숙이고 뭘 하는 건지, 그냥 듣는 태도 자체에서 아주 무시한다는 것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무시하는 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나 아니면은 고개를 흔든다든지 좌우로 아니면은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아주 무시하면서 듣는 그런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듣는 것도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무시하면서 듣는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담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면서 듣게 되면 적어도 말하는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주 참 형편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실제 듣지는 않습니다. 시선은 말하는 사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듣는 것처럼 폼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는 것 같은데 실제는 듣지 않는 거죠. 듣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적으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만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적으로 듣는 것, 이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듣는 척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또 자기 필요하다 싶으면 그것만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보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TV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자기가 관심 없는데, 보기 싫은데 억지로 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것처럼 듣는 것도 누군가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폼은 잡고 있지만, 그런데 선택적으로 내 마음에 가는 것, 내 관심 있는 것만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다고 해서 다 공감을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나, 그 뜻을 알려고, 그 진의를 알려고, 또 이야기하는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듣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듣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에 내가 이해는 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공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공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공감적 경청입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죠. 같이 동의하고 그리고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경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방법 중에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듣는 방법에 중에서, 듣는 방법 중에서 최고의 방법은 바로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렇게 들어주면 상담자로서 최고의 상담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사람이 즐거워하고 너무 좋아할 때에 함께 즐거워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상담자에게 아주 중요한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편이 너무 잘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그냥 시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배가 아픈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즐거워할 때에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거죠.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정말 좋아해야 되고요. 정말 즐거워해 줘야 되고, 정말 축하해 줘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사촌이면 이게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의 형제잖아요. 아버지에서는 형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그게 사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촌 그러면 정말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사촌이 땅을 사면 정말 축하해주고, 사촌이 땅뿐만 아니라 사업이 잘 돼도 축하해주고, 승진해도 축하해주고, 시험을 잘 치고 합격을 해도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사촌이 땅을 샀다는 말은 돈을 좀 벌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아주 축하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서 축하해주면 그 사촌도 너무 기쁘고 좋은 거죠. 근데 사촌이 땅을 사는 걸 배아파하고, 사촌이 땅 있던 거 팔게 되고, 있던 것다 뺏기게 되고, 떨어먹고,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고 이러면은요, 그게 결국은 내게 손해가 옵니다. 사촌이 땅을 사고, 집을 사고, 이렇게 되면 축하해주고 이러면요, 사촌이 땅 샀다고, 집 샀다고, 집들이 하고 이러면은 가서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고, 대접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 땅 사는 거 시기하고, 결국은 사촌 망했을 때 좋아하고 이러면요, 그 사촌이 내 인데 와서 보증 써달라고 한다니까요. 아니면 돈 빌려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힘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사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잘 돼야 되는 거죠. 친구도, 같은 교인들도 다잘 되면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나중에 내가 어려워도 거기 가서 좀 도움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어렵고 이러면요, 그 사람들이 어려우면 결국은 나인데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사촌이 땅 사면 축하해주고,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줘야 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 다음 부분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우는 자들하고 함께 우는 것은 공감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너무 속에 막 불이 나서, 화병이 나서,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상황, 그 심정을 알면서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상담자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에 그냥,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공감하면서 저 사람이 울고 있을 때에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고 울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서 같이 눈물 닦아주고 그러면서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있으면 그 눈물이 그 같이 울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고요. 또 공감해 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적 경청을 하는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 다음 구절에 답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그 사람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한 마음이 돼야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울 때에 마음이 같으니까 같이 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둬야 되고요. 적어도 그 사람의 마음하고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의 보다 더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해한다는 그 단어를 영어로서는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 under 아래에 그리고 stand 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아래에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속이 상해서 지금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너무 상처를 받아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높은 데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 사람보다 낮은 데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낮은 데 처하며, 그러니까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마음 자체를 낮은 데 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우리가 상담에 대해서 이론도 배우고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하더라도 내가 상담을 뭐 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사로 예를 들면 의사가 의대에서 참 수많은 시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의대 졸업하고 나서도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환자들을 임상으로 또 경험하고 치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세계적인 어떤 참 전염병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 수많은 의사들이 있는데 이 병을 제대로 원인을 알고 치료하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대해서 배우고 치료를 하고 또 수많은 약들이 있지만 이것이 지금 세계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없앨 만큼 완벽한 그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할 수 없는 것처럼 상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해 제대로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제대로 상담을 해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내가 참 뭐, 이 분야에서는 내가 베테랑이라고 최고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담을 할 때에 이 상담에는 어떤 주제들을 다루는가? 일반 상담에서 본다면 상담의 주제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어떤 고민 그리고 또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이 상담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다가 성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신앙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일 경우에는 그 진학에 대해서 앞으로 뭘 전공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자기 어떤 성적, 자기 어떤 공부하는 스타일, 또 자기 어떤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서 그 전문가에게 상담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해서 뭐 진학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분야에 어떤 상담을 해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애도 상담의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연애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연애하면서 또 발생하는 그런 어떤 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에 이르기까지 할수 있는지, 그것도 어떤 좋은 주제가 될수 있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그 부부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애 시절에도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가 헤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근데 결혼한다고 이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만나는 시간이 집 밖에서 짧은 시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시간 동안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이게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지지 않고 한 집에서 아예 살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근데 둘이 같이 헤어지지 않고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 초창기에는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다 보니까 헤어지기 싫었던 그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전에는 바깥에서 늘 화장한 모습을 봤는데, 화장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을 보게 되고, 화장뿐만 아니라 전에는 늘 깨끗하게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에 보지 못했던 좋은 부분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이 살다 보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너무나 지저분하고 그리고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전에는 바깥에서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짧은 시간 같이 있을 때는 너무 좋았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두 사람만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해서 이제 아이 출산이 가까우게 되면 이제 혼자 거동하는 것 자체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편으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그 아내를 위해서 또 출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어떤 불안함, 그리고 초조함, 또 행동하는데, 움직이는데 불편함,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러면은 아주 상처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남편이 옆에서 잘 내조를 또 도와주는가에 따라서 그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아기가 생겼을 때에는 임신에 있을 때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하나 출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엄마는 그 아이에게 아이가 어릴 때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그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분 같았으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직장으로 복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퇴근하고 나서 그다음 이 아이의 문제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는가에 따라서 누가 아이를 돌보는가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이게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임신했을 때는 이것이 배가 불러오면서 빨리 그냥 애를 낳았으면 그냥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낳고 나니까 이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니까 이게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가 더 편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가게 되고 또 중학교 사춘기를 겪으면서 이제 이 아이의 문제가 그 부부 간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부부 관계 그리고 또 가족 전체의 이 상담이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갓 시집을 온 사람, 그런 며느리에게는 이제 시어머니와의 그 관계, 그 고부 관계가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며느리에게도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지만, 또 시어머니에게도 아주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집살이를 했지만 요즘은 시어머니 이야기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마치 시집살이 한 것처럼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스트레스를 받겠죠. 부부 간에도 이게 30세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30년 동안을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그 집안의 어떤 가풍이나 문화가 다르고 자기 어떤 살아왔던 방식이 전혀 다른데, 근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한 세대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그리고 자식 세대. 이런 세대가 차이 나는 가운데서, 서로 마음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시집을 가면 그 시어머니 말씀 다 따르려고 하고 이랬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어떤 시어머니 말이면 무조건 들으려고 하는 며느리도 찾기 쉽지 않고, 그 시집살이 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며느리도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고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서로 힘들어하고 또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부 간의 관계에 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상담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 자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큰 고민거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자녀 자체에도 어떤 아이 상태에 따라 심각한 상담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 자체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생활을 제대로 적응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폭력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집안 전체에 있어서 부모님과 그 자식 전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직면하게 되죠. 그런 것들도 상담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 자체가, 내 성격이, 내가 말하는 어떤 말투가,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스타일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꾸만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원인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양 성인이 있을 때, 부양 성인이라는 것은 주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 혼자서 생활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돌봐야 되는 그런 경우, 그런 분들을 부양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양 성인이 있는 경우에 그분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경제적으로 충분히, 뭐, 다, 스포트 할수 있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또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회에서, 정부에서, 그런 부양성인들을 위해, 그런 성인들을 위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복지 관계를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알고 있는 곳에 가서 의뢰하고 또 적절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상담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같으면 그 직장에서 신입사원일 때에 동료들과 그리고 또한 상사들에게 그리고 또한 그 사장님에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또그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것이 상담의 중요한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냥 인간관계였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법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의논하고 어떻게 상담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대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또 집안에서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가족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 가족들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불편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다 같이 있으면 좋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가끔씩 만나야 되고 가끔씩 부딪혀야 되는데 종일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달 이상 두 달을 계속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지난 3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폭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갔다가 이제 보석금 내고 나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싸운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람은 그 고슴도치하고 좀 비슷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슴도치 경우를 보면 이 고슴도치가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로우니까 옆에 이제 친구를 사귀려고 하고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까이 하면 이게 서로 찌르는 거예요. 가까이 부딪히니까. 떨어지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서로 찌르고 그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좋은 경우도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그리고 또 떨어져 있으면 또 외롭고. 이걸 얼마나 참잘 조화 있게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배려심이 없는 가운데, 그냥 같이 있는 시간만 많아지니까,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이 상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서로 같이 말하는 게 이게 상담이면 서로 같이 말하면 다 상담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상담이라는 것도 있지만 잡담이라는 것도 있죠. 잡담. 잡담도 서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말을 하는데 두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상담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고민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해 주고 회복해 주고 그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이 잡담은 그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 잡담도요,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다 보면 치료가 되고 마음이 참 회복이 되고 속에 있는 화병이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경청해주고 즐거워하는 데들과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